1세트를 내준 박승희 선수. 자, 뱅크샷 시도한다. 일리목 축구가 지금 정도면 좀 예쁘게 서 있는 거라고 봐야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예쁘게 서 있어도 안 맞을 땐 또 안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뱅크샷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박승희 선수의 이 침착함이 네. 대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오, 이거를 단단장으로 보는 건가요? 아, 이거 섬세한 플레이가 요구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장장단. 아, 장장단. 네. 오, 대단합니다. 장장단으로 해결했습니다. 박승희. 아, 박승희 선수 정말 침착한데요. 주눅 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좀 타고나는 거 아닙니까? 심장의 크기. 뱅크샷 시도합니다. 자, 공이 또 나쁘지 않게 모였어요. 네, 나란히 모였습니다. 아, 어, 성공. 좋습니다. 또 침착하게 풀이해내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면 또 잘 받습니다. 네. 줬다라는 표현이 맞나요? 줬다라고 할 순 없지만 어쨌든 네. 뭐 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뱅크샷으로 시도할 수 있습니다. 투 뱅크 넣치기 성공. 이렇게 되면 사실 조재호 선수가 초반에 많이 쳐놨지만 네. 점수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투 뱅크 넣치기도 깔끔하게 성공. 우리가 상위 클래스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잘 다져져서 기본적인 배치에서 실수하지 않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예민한 것까지도 잘 풀어내면 에버리지가 높은 데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이거를 이것도 투뱅크. 오! 아, 대단합니다. 우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뱅뱅뱅. 뱅뱅뱅이 나왔네요. 9대8 역전. 한치 흐트러짐 없이 무표정한 표정으로 이렇게 또 수행을 하고 있어요. 옆돌리기. 도전력으로 확률 좋게 성공. 와, 이번 대회 아니 오늘 경기 박승희 선수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선수를 좀 주목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리버스 공략인가요? 안쪽으로 치는. 아, 그런가요? 더블 쿠션인데. 우와. 아, 박승희 선수 정말 예리한데요. 네, 오늘 우리 홍준민 해설위원이 박승희 선수랑 대결 안 해보셨나요? 네, 안 해봤습니다. 네. 이런 걸 이렇게 앞으로 혹시 투어에서 만나게 되면은 경기 전에 좀 지고 들어가겠는데요? 너무 긴장될 것 같은데요. 11대 11 동점. 뒤돌리기를 또 깊숙이 넣어야죠. 두께가 조금 두껍게 밀리면서 들어갔습니다. 네. 연속 득점 기록하면서 12대 11. 자, 이제 석점 남은 박승희. 여기서부터 이제 디테일이 또 나와야겠죠. 네. 13대 11로 박승희 선수가 앞서가고 있는데 박승희 선수도 이거를 빨간불의 오른쪽으로 보는 건가요? 예민하게 느껴지는데요. 일단 돌려냈는데 방향이 좋습니다. 괜찮아요? 우와, 맞았어요. 이거 결정타인데요? 이것도 맞춰냅니다. 우와. 사실 난이도가 정말 높았다라고 할 수 네. 있는 앞돌리거든요. 빨간 공 옆 공간 굉장히 좁기 때문에 두께 그렇죠. 예민했고요. 지금은 회전을 주어서 각을 만들었다기보다는 튕김의 양으로 각을 만드는 그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걸 길게 뽑아내다니. 아, 박승희 선수 진짜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세트 포인트 박승희. 뒤돌리기를 짧은 방향으로 시도하거나 앞돌리기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뒤돌리기 짧게 짧은 방향은 일단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되네요. 하는군요. 네, 만만찮아요. 오, 박승희 선수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15대 14로 자, 2세트를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 어우, 조재우 선수에게 기회가 와서 역시 조재우라는 감탄사가 나올 뻔했습니다만 마무리가 안 됐고 결국은 박승희 선수가 지금도 사실 뭐 예민하다면 예민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황이 주는 네.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렇죠. 박승희 선수의 침착함이 정말 돋보였던 그런 2세트입니다. 네. 세트 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 조재우 선수는 자, 그리고 뒤돌리기 배치를 이건 받은 건가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봅니다. 네. 성공. 6대 2. 이 세트가 정말 박빙의 승부였는데 아, 그 박빙의 승부에서 세트를 따냈던 박승희 선수. 자, 그리고 빨간 볼 뒤돌리기. 대화 당점에 절묘한 조합이 필요한 뒤돌리기 배치 성공. 좋습니다. 확실히 박승희 선수의 원래 스타일 같은데 네. 이 예비 스트로크를 할 때의 모습도 그렇고 굉장히 침착함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있습니다. 예비 스트로크도 굉장히 간결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만들고 있고요. 큐가 나가는 속도감도 역시나 침착합니다. 다음 배치가 옆돌리기로 보는 건가요? 오, 두께 아주 좋았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네. 예민하게 느껴지는 옆돌리기 두께를 또 잘 잡아냈네요. 굉장히 기울기가 컸던 빗각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두께였는데 박승희 선수가 정말 날카롭게 두께 처리를 해냈습니다. 빨간 볼 뒤돌리기 앞돌리기로 가는군요. 회전량이 많지 오프션. 않아서 위로 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득점이 됐어요. 네. 이거 프로즌으로 보이는데 목적구기 때문에 네. 크게 상관은 없겠죠. 아, 그러네요. 네. 오구 파울 할 뻔했습니다. 저였으면 오구 파울 할 뻔했네요. 5 쿠션 뱅크샷 긴각 출발 조금 긴데요? 네. 아, 그래도 성공했습니다. 네. 그 1, 2 목적구가 조금 떨어져서 이제 공 하나가 뭐 빠져나갈 정도의 틈, 뭐 그 정도로 돼 있으면 오히려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지금 바짝 붙어 있는 것보다 바짝 붙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게 훨씬 낫지만, 네. 그래서 지금도 키스가 났죠. 그렇죠. 그런데도 어쨌든 뭐 동선은 맞았기 때문에. 네. 뒤돌리기. 5 쿠션으로 득점 성공. 아. 박승희 선수가 박승희. 정말 대단하다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게 네. 조재호 선수가 6득점을 1이닝에 해냈는데 곧바로 지금 7득점으로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1-22 시즌에 이제 트라이아웃에 도전하면서 PBA와 또 인연을 맺었던 박승희 선수인데요. 그리고 챌린지 투어, 드림 투어 이렇게 거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섬세한 두께의 앞돌리기. 이것 개가 너무 좋았는데 노란볼은 괜찮을 것 같아요. 피했고, 와, 무서운 집중력입니다. 네. 저 예민한 두께에서 두께 차고 나가는, 와, 이거는 8등부 문화를 해서 뭐 8분의 1 두께보다 더 얇게 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카메라 각도에서 아주 좋게 보인 장면이, 네, 치고 나서 자세 유지가 끝까지 된다라는 점, 저런 것들 정말 좋네요. 일리목적구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거를 쓰리뱅크로, 오! 정확합니다. 성공했어요. 아, 그리고 아,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섬세하게, 강하게 치는 느낌도 없죠? 그렇죠. 네. 박승희 선수가 초구를 칠 때부터 어느 정도 느낌이 있었는데 절대 강하게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모였습니다. 아, 이게 들어가게 되면 세트스코 2대1로 지금 박승희 선수가 이번 세트도 가져가는데요. 이 공은 좀 강하게 칠 법한 뱅크샷인데요. 네. 원에서 좀 뱉어줘야 되는. 우와! 만들어냈습니다. 15대14. 아, 이게 상대가 세트 포인트에서 지금 남은 점수 넉 점을 다 기록했어요. 박승희 선수 근데 정말 대단합니다. 이 침착함이, 네, 어디서 저렇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거 이번 대회에서 또 괴물 하나가 탄생이 됐군요. 조제오를 상대로, 아니 아시아시아 마민감을 이길 때는 이제 승부치기까지 가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지금 1, 2, 3세트 경기 내용, 물론 뭐 디테일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엄청난 경기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5 쿠션. 네, 이거 뭐 놓치지 않겠죠. 득점, 네, 성공. 정확하게 얇은 두께 잘 맞춰냈죠. 이번 대회는 올 시즌 뭐 가장 플레이에 날이 서 있는 강동궁 선수의 기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자, 이것도 득점이 됐습니다. 네. 그 김영훈 선수, 하샤시 선수가 이제 올 시즌 역시 또 큰 화두였는데, 자, 이 두 선수들은 좀 초반에 탈락을 맛봤고요. 32강전 경기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 선수, 이제 박승희 선수도 이번 대회 이제 주목해봐야 되는 선수입니다. 저는 박승희 선수를 보면서 뭔가, 네, 이런 닉네임을 하나 만들어주고 싶은 게 침착맨이라는. 아, 그래요? 네, 닉네임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공격을 하는 공의 속도감도 그렇고 당구를 칠 때의 느낌도 굉장히 침착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납니다. 성공. 3대3 동점을 만들었어요. 브라카샤샤 마민감을 꺾은 박승희 선수, 승부치기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는데, 자, 이런 침착한 플레이들이 박승희 선수의 좀 트레이드 마크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자, 노란볼을 일목적으로 선택했어요. 기스 빠졌고요. 5 쿠션 라인 좋습니다. 4대3 역전. 두툼한 두께도 잘 맞춰냈고 그 두께에 걸맞은 높낮이와 회전력까지도 아주 잘 맞춰냈던, 이런 5 쿠션 뒤돌리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제가 좀 불편한데 앞돌리기 대회전인가요? 그렇죠.
아하. 좀 괜찮나요? 두껍게 잘 쳤습니다. 근데 힘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이제 하단을 줬기 때문에 오. 아, 맞았어요. 득점이 됐습니다. 하단의 성질로 공을 네. 쿠션에서 잡아 당기듯이. 근데 사실은 뭐 지금보다 조금 더 얇은 두께를 치면서 회전을 좀 주는 것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참 득점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리버스인가요? 횡단의 형태로 네. 반대전을 줬기 때문에 침착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성공. 아, 대단합니다. 박승희 선수 정말 대단한 샷이 또 나왔습니다. 많이 준비했네요. 그러네요. 반대전을 주고 횡단의 형태를 시도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듯 했으나 내려가는 형태. 네. 원 쿠션에서는 역회전이지만 여기선 역회전이지만 투 쿠션서부터는 재회전이 생기면서 네. 내려감의 형태를 아주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네요. 이 선수가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옆돌리기. 5 쿠션 성공. 네. 공이 맞아 나가는 형태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 뜻은 경기가 전체적으로 좀 잘 풀리고 있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네. 강동우 선수는 신정주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지금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어요. PBL 대표하는 대한민국 두 선수 강동궁, 조재호. 강동궁은 16강에 안착을 했고 조재호 선수는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쿠션 형태로 방향 괜찮아요. 좋습니다. 성공입니다. 지금 이 박승희 선수의 일정한 또 템포감이 네. 조재호 선수의 템포와는 조금 상반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 조재호 선수의 템포에 소위 좀 언더독들은 좀 말려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승희 선수의 옆돌리기. 옆돌리기. 천천히 방향 찾아가고요. 좋습니다. 13-11 두 점 남았어요. 이 박승희 선수가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조금 체크를 해봤더니 항상 이 엎드리는 시간대가 일정하네요. 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루틴이 좋다는 얘기, 항상 일관된 플레이를 한다는 얘기는 그렇죠. 굉장히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든 네. 안 쉽든 엎드리는 이 시간대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도 방향 성공. 좋고요. 매치 포인트. 조재호 선수가 64강에서 이제 경기력이 회복이 됐고 오늘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승희 선수가 더 잘 치면서 조재호 선수에게 강한 압박을 줬습니다. 그리고 박승희 선수가 오늘 보면 앞돌리기를 참 잘 치던데요. 침착하게 일단은 굉장히 두껍게 맞았는데 천천히 내려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가 네. 됐어요. 대이변이 만들어졌습니다. 박승희 선수가 가장 큰 산으로 여겨졌던 조재호 선수를 꺾으면서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아, 또 뜻깊은 건 본인의 커리어를 새롭게 경신하면서 네. 이런 또 좋은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PBA투어에 또 한 명의 괴물이 탄생한 거 아닌가. 현재까지 행보를 보면 박승희 선수는 단순히 운으로 조재호 선수를 꺾은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휴원스 PBA 챔피언십 32강전. 자, 그럼 조재호 선수의
이번 대회 승리 행진 여기서 끝이 났고요. 박승희 선수가 과연 어디까지 갈지 궁금해집니다. 마지막 1점도 키스에 대한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두껍게 처리를 시켜놨고 네. 침착하게 만들어내는 이 모습 자체가 오늘 제가 침착하다는 얘기를 몇 번 한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선수들이 박승희 선수의 플레이 보면서 이 선수도 지금 긴장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일정한 루틴을 끝까지 유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1세트를 내줬지만 자, 2세트를 박빙 승부 끝에 잡아냈고 3세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4세트도 침착함이 돋보였던 박승희 선수 아, 이번 대회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2강에서 조재호 선수를 꺾은 박승희 선수의 첫 공격입니다. 뒤로 돌려치기 첫 공격 아주 부드럽게 성공. 박승희 선수는 원주에서 이제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오수정 선수 자신의 이름을 딴 당구 네네. 클럽에서 남편인 이제 신기웅 선수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지금 훈련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도 옆돌리기 원뱅크 넣어치기 있는데 넣어치기를 좀 선택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넣어치기도 괜찮아요. 아 좋습니다. 깔끔하게 성공. 지금 이 옆 테이블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르티네스 선수와 신기용 선수가 경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 이 두 선수와 함께 이제 지내는 뭐 당구 팬들, 뭐 클럽의 회원들은 오늘 양쪽 채널 다 틀어놓으면서 아주 관심 있게 봐야겠네요. 그러게요. 예. 앞돌리기를 긴 쪽으로 좀 시도할 걸로 보이고요. 자, 회전이 조금 많아 보이긴 하는데 다 풀려서 네 좋습니다. 터치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선수들은 시작하자마자 뭐 팔이 어느 정도 풀렸는지 이런 걸 서로 좀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일단은 뭐 모든 선수들이 한 3이닝 정도는 힘들어요. 예. 지금 뭐 초반에 이렇게 득점이 되면 뭐 당연히 풀리겠지만 득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좀 힘들거든요. 네. 지금 득점이 되니까 뭐 본인이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 보여줍니다. 자, 이게 흰 공까지 힘은 충분하고요. 아. 네. 5점. 회전 반응이 뭐 생각한 대로 탁탁 맞아 떨어지고 있네요. 네, 지금도 긴각도 출발이기 때문에 뭐 3쿠션에서 회전력이 좀 많게는 작용을 하겠지만 예. 이렇게 좀 살살 쳐놨기 때문에 회전력이 좀 내 생각보다 좀 많이 안 받아줄 수도 있었거든요. 네. 왼손으로 부드럽게 코너에 집어넣고 아, 득점. 네. 이번 기회를 잘 살려야 하는 박승희 선수. 네. 왼손인데도 굉장히 좀 안정감이 있네요. 최대한 좀 스트로크 할 때 편하게 시도를 했고요. 살짝의 밀림 잘 만들어졌죠? 좋습니다. 옆돌리기 성공. 귤기가 꽤나 큰 옆돌리기였는데요. 네, 일단은 좀 코너를 좀 태울 수 있는 두께에서 회전량 조절을 정말 잘했고요. 예. 네, 지금도 뭐 두께 어느 정도 사용해도 괜찮은 배치고요. 네, 차분하게 잡아냈습니다. 옆돌리기 성공. 오, 흰공 옆에 공간이 살짝 보이는데요. 아, 이 공은
넣어치기가 그렇게 좋은 배치는 아닙니다. 예. 빨간 공 위치가 조금만 뒤쪽에 있었더라면 괜찮은데 자,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코너를 들어가면 지금 한 두 칸 정도 기울기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정말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아, 힘차게 밀어 넣는군요. 자, 강력하게 좀 밀어서 좀 시도를 했네요. 예. 이런 공을 많이 시도를 해본 거예요. 예. 좀 두꺼워도 내 공이 밀어서 각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좀 시도를 했고요. 뭐 역회전을 잡는다거나 막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네, 오히려 이런 공 역회전을 줬을 때는 내 공에 예측이 안 됩니다. 회전을 주면서 밀어서 치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13대 12 한 점 차. 앞돌리기를 선택하나요? 그런 것 같죠. 빨간 공을 좀 두꺼운 두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불편합니다 지금은. 자, 키스 안 났고요. 공은 돕니다. 쭉쭉 돌아서 아, 잡아내면 13대 13. 멋진 득점. 꼭 필요한 득점. 아, 지금 수구도 쿠션에 붙어 있었고요. 예. 두께도 좀 사용을 해야 키스를 뺄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았는데 성공을 시킵니다. 굉장히 파이팅 있게 네. 지금 후반 싸움에 임하고 있는 박승희 선수. 오른쪽 더블 쿠션이 가장 지금 무난한 공격으로 보입니다. 더블 쿠션 간다면 빨간 공 위치는 좋아 보이네요. 네. 그렇다면 하얀 공도 좀 괜찮은 쪽에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종단시키듯이. 네. 지금은 한 점이 아니라 두 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 코너로 잘 보냈습니다. 성공. 자, 그렇다면 더블 세트 포인트. 다음 공 위치는 괜찮죠. 지금 오른쪽으로 긴 각도로 좀 뒤돌리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첫 득점이 이렇게 빠져있는 뒤로 돌려치기였고 네. 이런 공을 두 번 성공시켰거든요. 문제없이 처리하면서 박승희 선수가 이번 대회 처음으로 1세트를 이겼습니다. 1세트를 항상 지면서 역전을 해왔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아, 뭐 최고의 경기가 나올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박승희 선수가 자신의 경기를 복귀를 안 했다면 전혀 신경을 안 쓸 수도 그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 위원님이 그러셨잖아요. 1세트는 무조건 이기고 가는 게 좋다고. 네. 예. 어떤 상황이 됐든 다 긍정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선수들이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밀려서 앞돌리기가 길게 내려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 두 개 다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임팩트가 네. 좀 덜 들어가서 이렇게 좀 길게 빠지고 하는 거거든요. 3뱅크. 아, 아 좋은데요. 네. 박승희 선수가 찾아오는 공들 잘 처리하고 네. 또 상대 선수가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부담도 좀 덜 할 거고. 그렇죠. 이런 또 공격력이 나오면은 모랄리 선수는 부담감이 더 커질 거고요. 예. 빨간 공 횡단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지금. 횡단에 기울기가 지금 한 뭐 두 칸 반? 이 정도는 뭐 괜찮은 횡단 같습니다. 흰 공 옆으로 안 빠지겠죠? 아 빠질 틈이 없어요. 일단 내 공이 밀림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네 밀려 나갔죠. 횡단 네. 잘 들어갔습니다. 편안할 때는 이런 횡단도 네. 3쿠션으로 맞냐 4쿠션으로 맞냐에 따라 다음 공 결정이 되니까 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지금 상태가 근데 뭐 박승희 선수는 편한 상황이겠죠. 예. 1세트도 잡아냈고 2세트 지금 초반 흐름도 좋기 때문에 지금 아마 상태는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 옆돌리기를 보고 있나요? 네. 옆돌리기를 지금 선택을 할 걸로 보이네요. 아, 좋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굴러서 옆돌리기 성공. 공을 잘 다루네요. 네. 박승희 선수. 박승희 선수가 지지난 시즌에 챌린지 투어 했을 때 시즌 에버리지가 1.15. 네. 지난 시즌 드림 투어에서 1.113. 네. 이번 시즌에 PB 와서 오히려 1.374로 올라갔어요. 신기합니다.
지금도 뭐 횡단 혹은 뭐 직접 더블 쿠션 있는데 횡단이 조금 더 많이 편하겠죠 지금 공은. 자, 한 번 더. 그래서 역회전이 살아있기 때문에 흰공이 흰공이 아하 키스가 났지만 득점됩니다. 네. 일단 진행 방향은 어느 정도는 좀 맞아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목내 정도만 한 걸로 보이네요. 예. 샷이 아주 깔끔하네요. 네. 네, 다시 한 번 더 옆 돌리기를 조금은 얇은 두께로 끌어줄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어, 횡단 옆 돌리기, 횡단 옆 돌리기. 3 쿠션으로 아 3 뱅크로 출발을 해서 네. 많은 득점을 계속 뽑아내고 있습니다. 득점이 나오기 때문에 집중력은 뭐 당연히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득점 실패했고 오히려 박승희 선수는 뱅크샷. 빨간 공 맞고 들어갑니다. 아, 오늘 뭐 3뱅크 감각이 상당히 좋은데요, 박승희 네. 선수. 네, 지금도 한 47 출발해서 한 20 정도 떨어져야 됐거든요. 예. 그래서 한 27 정도를 치면서 각도를 잘 맞춰줬고요. 자, 그러면 스투뱅크가 한 번 더 왔습니다. 연속 뱅크샷. 네, 건젤 캐스터가 좋아하는 뱅뱅. 뱅뱅. 네. 자, 이건 괜찮아요. 그렇죠. 네, 연속 뱅크샷. 무난하게 처리를 하면서 현재 12점, 남은 점수는 석점. 아, 흐름이 박승희 선수 쪽으로 조금 온 것 같습니다. 네. 2세트는 일단 공 배치도 굉장히 잘 나오고 또 그것마저도 득점으로 해결을 잘하고 있어요. 노인글리시로 가나요? 회전량을 살짝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빠질 틈이 없죠. 네. 볼 거 다 보고 빠질 틈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회전 빠지면 가끔씩 마지막 쿠션에서 팍 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입사 각도가 예. 일단 회전이 자연회전이 살짝은 좀 걸려 있는 네, 그런 각도였습니다. 박승희 선수도 섬세하게 처리를 하면서 이제 남은 점수 두 점. 자, 일단 두께는 괜찮아요. 저 틈이 네. 네. 빠져나갈 정도는 되지 않았죠. 성공시키고 세트 포인트. 이렇게 좀 두께를 좀 덜 사용하는 공격을 굉장히 잘합니다. 박승희 예. 선수가. 득점 이후에 살짝 인사를 한 게 처음부터 3 쿠션으로 본 거였나 봐요. 일단 좀 얇게 맞아서 인사를 한 것 같아요. 이적과 네. 좀 얇게 맞으면서 오늘 잘 들어가고 있는 옆돌리기죠. 네. 이번에도 확실하게 처리하면서 박승희 선수가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16강을 아주 확실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승희 선수에게 굉장한 경기 운이 네. 흘러왔네요. 6연속 공타를 했는데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스코어는 15-3. 일단은 본인이 좋아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한 바퀴 더 돌릴 수도 있고 직접 시도할 수도 있고요. 한 바퀴 더 돌렸을 때 키스 걱정은 없나요? 그것까지 생각 안 합니다. 네. 바로 가는 게 마음은 편할 것 같긴 한데 한 번 더 돌려서 갑니다. 네. 이러면 바로 맞아도 되니까 키스 안 나고 네 들어오면서 성공하는군요.
한 바퀴 더 돌렸을 때는 일단은 저 근처로만 가도 득점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네. 뭐 키스까지는 생각할 여유가 없죠, 이 공은. 네, 일단 강력하게 한 바퀴 더 돌리면서 네, 득점에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뭐 3뱅크도 가능하겠지만 2뱅크도 좀 괜찮거든요 지금. 2뱅크는 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빠질 틈도 좀 있긴 한데요. 회전량을 좀 빼주면은 분리가 빠르게 또 일어나기 때문에. 아 네. 이렇게 말이죠. 네 이렇게 말이죠. 예. 뭐 박승희 선수가 이런 배치를 잘 친 것도 있지만 네. 일단 모랄레스 선수 입장에서는 네. 왜 공이 안 들어가면 계속 뱅크샷이 가는가? 그것도 뭐 고려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예. 일단은 모랄레스 선수가 좀 살살 치기 때문에. 안 맞았을 땐 그 주변에 공이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또 뱅크샷들도 많이 줄 수밖에 없고요. 예. 공부터 치는 게 낫나요? 지금은 비껴치기를 짧게도 괜찮고요. 뭐 직접도 괜찮고 비껴치기를 치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비껴치기로 네, 직접 쓰리 쿠션으로 시도했네요. 잘 내려와서 흰 공 네. 득점 3점. 한 시즌에서 8강 한 번 정도 가면 네. 랭킹 포인트로 60 시즌 끝났을 때 64강 안에 들 가능성이 좀 있나요? 요새는 60이죠. 62. 아, 62. 62 예. 안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8강이면. 네. 부럽네요. 아, 지금 비껴치기 각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빨간 공. 자, 좀 조금은 밀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밀고 들어가면서 각도 잘 만들어진 것 같죠? 아~ 들어갑니다. 어, 저 정도 두께를 쓰면서 코스가 아주 잘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지금 그냥 보기에는 그냥 편하게 나올 것 같지만 박승희 선수가 지금 회전력 전달을 정말 잘해준 거예요. 네. 네 두께도 좀 잘 썼고요. 세트 스코어 0대 2로 앞서고 있는 박승희 선수가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3세트도 점수 근소하게나마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하나 지금 득점을 하는 게 박승희 선수에게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뭐 물론 포지션도 좋지만 오늘 옆 돌리기 8번 시도해서 6개 성공. 네. 빨간 공 왼쪽으로 비껴치기를 지금 퍼쿠션으로 지금 시도할 수 있고요. 예. 얇게 빠져나와야죠. 그렇죠. 내 공이 먼저 나와야겠죠. 그러면 예. 옆 돌리기도 끌어서 가능합니다. 옆 돌리기는 빨간 공이 돌아서 왠지 이목적 근처로 올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네. 내 공이 먼저 빠져나오는 지금 비껴치기를 좀 시도를 하는 걸로 보이네요. 먼저 빠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아 이거 좀 코너 바짝 도는데. 아 들어갑니다. 자 회전력이 좀 빠져서 지금 진행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힘도 약간 빠졌기 때문에 이게 또 마지막까지 회전이 좀 받쳐줍니다. 자 지금 잘 친 것도 잘 친 건데 네.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끝에 이렇게 들어가면 네. 경기가 그냥 자동으로 좀 몰입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뭐 박승희 선수 오늘 본인의 스타일대로 상대방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예. 다시 비껴치기. 네, 지금 이 공은 분리를 좀 편하게 시켜도 가능한 배치죠. 시원시원하게 꺾이면서 득점. 네. 4연속 득점. 흐름을 어느 정도 좀 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도 편한 두께에서 회전량 조절을 잘해서 퍼쿠션으로 득점을 성공시키고요. 브라크아샤시, 마민껌, 조재호 이런 선수를 모두 꺾으며 올라온 박승희 선수가 이번엔 모랄레스 선수마저 제물로 삼을 수 있을지. 예. 그럼 이런 공 뭐 언뱅크 넣어치기를 뭐 시도할 수 있고요. 뭐 길게 퍼뱅크 샷으로 칠 수도 있는데 네. 저였으면 언뱅크 넣어치기를 쳤을 것 같습니다.
박승희 선수도 원뱅크를 노리고 있죠. 네, 회전을 다 살려도 뒤쪽으로 빠지기 쉽지 않아요 지금은. 부드럽게 쭉 밀고 들어가서 네. 성공합니다. 12대 12. 이번 세트에만 모랄레스 선수가 치고 나서 공이 모이는 게 이렇게 뱅크샷으로 연결된 게 4개예요. 그러고 또 박승희 선수가 그걸 또 잘 해결을 해줍니다. 그 4개 중에 3개를 잡아냈거든요. 네, 그것도 뱅크샷이면 2점씩이잖아요. 그렇죠. 모랄레스 선수는 좀 힘들 수밖에 없죠 지금. 난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네, 비껴치기를 길게 한번 또 세워주고요. 꺾었다가 갈까요? 아, 정확하게 조절해서 괜찮습니다. 네, 성공합니다. 지금 각도는 꺾을 수가 없었어요, 쉽게. 내공도 뭐 기울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작대로 좀 보냈어도 괜찮았던 공이었습니다. 자신감이 없을 땐 또 이렇게 정교하게 치기가 어렵잖아요. 그 회전을 좀 많이 살리겠죠. 예. 제 역전하는 박승희 선수. 네. 일단 빨간 공 뭐 넣어치기가 보이겠지만 넣어치기는 너무 힘듭니다. 뭐 하얀 공 오른쪽으로 비껴치기를 짧게 치던가 혹은 왼쪽으로 옆돌리기를 스핀볼 형식으로 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비껴치기를 쳤을 때는 다음 공 배치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요. 네. 고민이 되겠네요. 네. 자, 옆돌리기나 비껴치기나. 포지션에서 끝낼 것이냐, 일단 한 점을 칠 것이냐. 자, 비껴치기로 갑니다. 장쿠션에 잘 떨어졌습니다. 과연 생각한 대로 포지션이 보장이 됐을까요? 일적과 조금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뭐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죠. 네. 아주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네, 일적구를 좀 잘 내려놨거든요. 자, 일단 뒤돌리기 얇은 두께예요. 얇게면 일목적구 오기 전에 내공이 돌아와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무조건 내공이 먼저 빠져나오겠죠 이 공은. 자, 세트 스코어 0대 3으로 8강 진출을 만들어낼 것인지 박승희 선수. 아! 자! 이번 시즌 처음으로 PBA 투어에 입성한 박승희 선수 파죽지세로 강자들을 연파하면서 마지막 8명 자리 중에 하나를 꿰차는 데 성공을 합니다. 와, 이긴 것도 이긴 거지만 나 이제 60위 안에는 될 것 같아. 그렇죠. 이 마음이 부럽습니다. 예, 많은 PBA 투어 선수들이 1차적으로 갖는 그 목표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선수들이 이런 기회가 와도 꼭 이겨야 되는데 꼭 잔류를 확정 지어야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다가 지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다른 생각을 하다가 좀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예. 박승희 선수는 또 이번 기회를 또 살렸고요. 본인의 생각대로 16강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네. 지금 어려운 경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브라크 아샤시 선수에게 승리, 마민껌 선수에게 승리, 조재호 선수에게 승리, 모랄레스 선수에게 승리. 박승희 선수 역시 박승희 선수의 이 루틴, 템포적인 루틴은 정확합니다. 힘볼, 자 뒤돌리기 방향 좋죠? 네, 먼저 득점에 성공하는 박승희. 제가 이번 대회 박승희 선수의 플레이를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느낀 게 사실 지금과 같은 배치는 웬만한 선수들은 빠르게 엎드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근데 박승희 선수는 마치 화면에 나오는 시간이 몇 초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렸다 엎드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쉬운 공에 빠르게 엎드리고 어려운 공에는 이렇게 또 시간을 많이 소진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일정하게 루틴 가져가는 게 바람직해 보이긴 한데요. 그렇죠. 뭐 거의 일정한 속도를 유지합니다. 네. 앞돌리기로 잘 꺾어놨고요. 오, 좋아요. 여유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속 득점 기록합니다. 두 선수도 이제 모르는 사이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까 경기 전에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서로 이제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하더군요. 살
살짝 큐디를 들어놓고 살짝은 꺾는 듯한 느낌으로 네. 앞돌리기를 긴 방향으로 성공시켰습니다. 빨간 볼 뒤돌리기 두툼하게 5 쿠션 라인으로 진행 중입니다. 방향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3연속 득점 기록하면서 박승희 선수가 먼저 앞서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침착맨스러운 침착함으로 일목적고 두껍게 기스 빠진 두께 아주 설정하기가 좋았고요. 내공도 5 쿠션으로 정확하게 진행됐습니다. 박승희 선수 옆 돌리기 좁은 공간에서 침착하게 네 성공 또 좋습니다. 4대1로 앞서 나가는 자 박승희 얇은 두께로 오픈 브릿지를 사용하면서 정교하게 도착했습니다. 이제 어린 나이에 당구를 잘 치는 선수들을 보면 대부분 공통점이 부모님이 어릴 때 당구 클럽을 운영하셨다든지 네. 뭐 어쨌든 어린 나이에 당구를 접하게 되는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자, 빨간 볼 오른쪽 옆 돌리기. 침착하게 이번에도 좋습니다. 각도 좋습니다. 홍정민 해설위원은 어떻게 그렇게 당구 실력이 되셨어요? 부친께서 당구장을 운영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뭐 별개적으로 네. 18살 때 당구를 시작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네. 자, 5대1로 박승희 선수가 앞서갑니다. 노란볼이 박승희 선수의 큐볼인데 일단은 빨간볼을 한번 쳐다봤다라는 의미는 비껴치기 혹은 뭐 뱅크샷에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본 것 같고요. 뱅크샷이 되나요? 걸어치기 걸렸고요. 걸어치기, 방향 성공. 좋습니다. 7대1로 조금 크게 앞서가고 있는 박승기. 침착하게 이것도 사실은 두껍게 걸리면 안 되는 배치여서 네. 그 가장 두꺼움에서 살짝 빠지는 두께를 사용했어야 했기 때문에 예민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또 깔끔하고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호흡을 가장 일정한 속도감으로 뒤돌리기인가요? 앞돌리기로 포쿠션 방향이 좋아 보이는데요. 네, 좋습니다. 8대 서로 앞서 나가는 박승희 회전력이 무회전 내지 살짝의 반대 회전이 들어간 듯한 느낌의 앞돌리기 퍼쿠션이었습니다. 진행 방향도 좋았고 앞돌리기라는 게 사실 쉬워 보이지만 두께라는 예민함이 있어서 굉장히 네. 어렵거든요. 자 이번엔 뒤돌리기로 천천히 좋습니다. 살살 달래치는 듯한 굉장히 좀 편안하게 느껴지는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실제로 이렇게 뭔가 인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부드러울 네. 것 같습니다. 네. 성격도 좀 부드러울 것 같고 말투도 되게 부드러울 것 같아요. 빨간 볼 뒤돌리기. 먼저 밀어내고 길지 않게 컨트롤 잘했어요. 3연속 득점 10대4로 앞서갑니다. 일목적구를 두껍게 밀어내면서 내공이 천천히 진행되는 뒤돌리기를 시도했습니다. 두께 선택 좋았고 회전 선택도 굉장히 좋았던 뒤돌리기 네. PBA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어떠한 구장에서 연습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김홍민 선수를 굉장히 많이 발전시킨 게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구장에서는 그냥 지켜만 봐도 실력이 늘겠는데 그렇죠. 이거를 뱅크샷 시도합니까? 장장 단으로 이동하는 뱅크샷
3점차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와 괜찮은 방향이 거죠? 좋습니다. 박승희 선수 정말 역시 오늘도 제 입에서 계속해서 침착하다는 네.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홍정명 해설위원이 칭찬을 많이 합니다. 박승희 선수한테서 좀 뺏어오고 싶은 게 맞나 봐요. 아 그렇죠. 사실 저는 뭐 오 시원하게 밀었습니다. 밀어치기 키스 타이밍, 타이밍 빠졌고요. 빠졌고요. 괜찮아 보이죠? 네, 좋죠. 네. 지금 플레이 보면은 박승희 선수와 김홍민 선수보다는 약간 좀 반수 정도는 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단 지금까지는 이 분위기에 적응을 박승희 선수가 더 빨리 해낸 것 같습니다. 네. 당구 선수도 이제 실력도 실력입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분위기에서 자기 실력을 낼 수 있는 그런 멘탈 이것도 경기력 요소 가운데 하나거든요.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부분에 뭐 실력, 뭐 두께, 스트로크 이런 것보다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옆 돌리기 좋습니다. 성공. 세트 포인트입니다. 박승희. 침착하고 약간의 포스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카리스마도 굉장히 있는 네. 듯한 느낌입니다. 역회전을 사용하는 옆돌리기였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공간이 좁았기 때문에 역회전을 주고 두께를 조금 더 편하게 쓰자라는 네. 의미로 친 것 같습니다. 아, 깔끔하게 옆돌리기 성공했고요. 박승희 선수와 김홍민의 대결. 자, 옆돌리기 자,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먼저 빠져나왔고 네, 방향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네, 아, 정말 침착하게 1세트 플레이를 마무리 짓는 아주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승희 선수 빗각의 기울기에서 두께 선택 아주 좋았고요. 일목적구 빠지고 내공이 빠지는 두께 설정 너무 좋았고 회전력도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네. 김홍민과 박승희 대결 함께하고 있습니다. 1세트 15대 7로 자 박승희 선수가 세트를 따냈습니다. 오, 아 정확합니다. 성공. 아 역시 박승희. 지금은 일반적인 그런 각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연습이 돼 있지 않으면 감각적인 뭔가 시스템적인 접근이 정확한 접근이 없지 않으면 못 맞출 공인데 오, 박승희 선수 대단한데요. 자 역시 긴각 출발의 뱅크샷인데요. 3 쿠션으로 직접 겨냥을 했고요. 오, 좋아요. 잘 치는데요. 3뱅크샷이 네. 특히나 지금 성공률 정말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뱅크샷 확률이 굉장히 좋아요. 오, 잘 칩니다. 오, 그리고 뱅크샷 임팩트가 어느 정도 필요한 그렇습니다. 빨간 볼에 걸리고 네, 득점 성공. 당구 경기가 내가 득점 기회 놓쳐 상대한테 이렇게 두 점짜리 주면 이것도 좀 속이 쓰린데 박승희 선수가 바로 받아서 멋지게 해결했어요. 아주 시원한 속도감을 사용했던 원뱅크 쉐퍼샷이었고요. 지금 박승희 선수가 좀 더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자, 흰볼 두께를 잘 써서 대회전 시도를 해야겠죠. 하면서 득점이 좋습니다. 득점이 됐습니다. 8대 8 동점. 자, 이번 세트는 두 선수가 좀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뒤돌리기 대회전이었는데요. 역시 이제 빨간 볼이 좀 살짝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가까스로 득점이 됐습니다.
크로스 공략인데요. 와, 오, 이거 좋은데요. 아, 이 어려운 각을 이렇게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네. 이게 지금 빨간 볼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쓰이는 그럼요. 아니었어요? 네. 두께의 예민함이 굉장히 네. 많았고 쿠션과 또 가까운 출발이었기 때문에 임팩트의 양 조절도 정말 예민했던 공인데 박승희 선수 아, 대단합니다. 옆 돌리기. 코너를 이렇게 돌면 충분한가요? 성공. 좋습니다. 오. 다시 자 10대 8 먼저 10점대 고지에 올랐습니다. 기스는 얇은 두께 치면서 빠지게 만들었고 아주 정확하게 득점이 됐습니다. 네. 아, 박승희 선수를 보면 참 느낌이 새롭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자 이거 볼까요? 비켜치기로 와 이거를 세울 수 있을까요? 이걸 세우긴 했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여기서 회전 풀리고 올라오는데요. 우와 아, 대단합니다.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이런 생각들이 좀 파괴되는 느낌이 있는 게 당구는 뭔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살았거든요. 여태까지. 네. 근데 박승희 선수나 김홍민 선수를 보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쑥쑥 느끼고 쑥쑥 콩나물 자라듯이 그렇죠. 갑작스런 성장도 하는 사람들이 네. 있구나라는 아. 거를 또 새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쓰리뱅크 시도합니다. 자, 긴각 출발인데 계산이 섰어요. 한 20포인트 정도 성공! 네. 쓰리뱅크 샷은 오늘 정말 좋습니다. 14대 13. 아, 이거 쓰리뱅크 샷으로 역전에 성공했어요. 이제 한 점 남은 박승희 선수. 뭔가 본인만의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네. 계산 방식들이 확실하게 돼 있는 듯합니다. 쓰리뱅크 샷 확률 정말 높습니다. 오늘 뱅크 샷 시도가 많아요. 그리고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뒤돌리기 직접 보나요? 돌리기 대회전이군요.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공간으로 이게 네 이렇게 됐습니다. 2세트를 마무리합니다. 자 15대 13 박승희 선수가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앞서갑니다. 박승희 선수는 항상 이기고 나면 저 자세입니다. 네. 저것도 재밌는 장면인데 앞돌리기 대회전을 하단 당점을 많이 주고 두께는 쓰되 내공은 길게 만들기 위해서 쿠션에서 잡아 당겨지는 형태로 공을 만들었고 득점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아, 뱅크샷이 돋보였던 박승희 선수 지금 2세트에 뱅크샷만 5개를 시도해서 4개가 성공이 됐어요. 정말 좋습니다. 네. 자, 근데 미스큐가 나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열어준 건 아니잖아요. 쉬운 공을 준 건 아닙니다. 네. 대회전 뱅크샷으로 갑니다. 이게 흰볼에 걸리면서 들어가야 되는 이게 성공! 대단합니다. 박승희 선수 이거는 상대 선수를 울게 만드는 그런 대회전 뱅크샷이에요. 박승희 선수가 평소에 어떤 연습을 하길래 이렇게 뱅크샷의 정확도가 높은지 네. 또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뱅크샷 잘 치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많죠. 이제 그 리스트에 그렇죠. 네, 뱅크샷 리스트에 박승희 선수도 올려야 되겠어요. 박뱅크. 네. 한 명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되돌리기 뱅크샷인가요? 이거는 생각보다 얇게 맞아야 될 텐데 이것도 성공! 이것도 맞춰냈습니다. 진짜 올려야 되겠어요. 네. 네. 되돌아오기 뱅크샷이 엄청 쉬운 각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살짝은 얇은 두께가 맞아야 지금처럼 진행할 수 있었는데 지금 살짝 두껍게 맞은 느낌이 있었는데 네, 지금도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맞긴 했지만 대단합니다. 연속 뱅크샷. 두 방 네. 큽니다. 천천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
또 투뱅크 샷으로 가는 듯합니다. 단 장단으로 장단으로 빨간 공 먼저 아 이걸 이렇게 날카롭게 맞춰냅니다. 뱅크샷 9개째 성공해요. 오늘 경기에서 아 박승희 선수 지금도 사실은 두껍게 맞아도 안 되는 각이었거든요. 네. 이게 두껍게 맞으면 되려 옆쪽으로 빠질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이거를 이렇게 얇은 두께를 날카롭게 맞춰냅니다. 옆 돌리기 네. 이번에도 성공. 아 박승희 선수의 이 뭐랄까 이 담대함과 이런 이 분위기에서 본인이 본인의 플레이를 해내가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뱅뱅뱅 이후에 한 점 추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뱅뱅뱅 이후에 한 점 추가. 뱅뱅뱅 나오면 그 세트 웬만해서 안 뜨던데요. 쉽지 않죠. 네. 옆 돌리기를 와 네. 이것도 성공. 근데 이게 경기 운이라는 게 참 네. 지금 이런 경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박승희 선수가 옆 돌리기를 쳤는데 길게 빠질 뻔하다가 아슬아슬하게 그렇죠. 맞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계기는 결국에 좀 더 두꺼웠을 거고 뭐 힘이 좀 더 강했는데 네. 그 결과가 지금처럼 나옵니다. 더 좋은 공이 섰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경기 운이 박승희 선수에게 많이 좀 따라주는 듯 하기도 하고요. 당점을 낮췄습니다. 옆 돌리기로 자, 빨간 볼을 두껍게 쳐서 회전력 많이 살아 있습니다. 네. 방향도 좋고요. 아 성공. 아 순식간에 지금 한 이닝에 지금 9점째 치고 있어요. 아, 김홍민 선수로서는 좀 속이 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보면 참 한없이 어려운 게 또 이 당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옆 돌리기. 자 이번에도 짧게 봤는데요. 이번에는 방향이 맞았습니다. 네, 이번에 성공. 네. 10점 구제 이번에도 먼저 올랐어요. 1, 2, 3세트. 자 매 세트 지금 10점 구제에 박승희 선수가 먼저 도달하고 있습니다. 얇은 두께로 끌어야 해요. 회전력은 많이 살아 있습니다. 괜찮나요? 방향 좋죠? 성공. 11대4. 얇은 두께로 끌어야 키스가 없기 때문에 네. 두께 설정과 끌림의 양 아주 좋았고요. 회전력에 남아있는 정도도 굉장히 좋았던 뒤돌리기였습니다. 볼로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얇은 두께로 옆 돌리기 얇게 여기서 와 아 됐습니다. 됐군요. 네. 아 이거는 좀 크게 느껴지는 결정타 네. 같은 느낌이 있군요. 아 이 일단은 선택함에 있어서의 이 용감함도 굉장히 좋았고 네. 사실은 코너를 더 들어갈 수 있었죠. 지금 맞은 모양을 보면 이제 미세하게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었지만 어쨌든 얇은 두께 잘 쳐냈고 각도 잘 맞춰냈습니다. 앞돌리기를 짧은 방향으로 시도할 것 같은데요. 빠르게 여기서 네, 네. 좋습니다. 이제 박승희 선수는 항상 비슷한 어떻게 보면 사실 속도감을 사용한다는 거는 좀 빠른 편보다는 느린 편에 속합니다. 이 경기 시간을 사용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공이 치고 났을 때 부저 소리가 울리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노란볼이 박승희 선수의 큐볼. 자, 쿠션에 반짝 붙어 있는 상황에서 2점이 남은 상황. 시간을 아 이거 오 설마 단단장? 어, 근데 지금 각도가 이게 괜찮나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오! 걸렸는데 갑니다! 됐습니다. 됐어! 이렇게 박승희 아 승부를 걸었고 이게 마무리가 됐어요. 아, 이 마지막 공격을 이렇게 풀이내를 해냅니다. 네. 아 마지막 득점 아주 인상적인데요. 아 사실은 제 느낌상은 입사반사각만을 가지고 우회전 입사반사각만을 가지고 들어간다기보다는 회전을 좀 준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가 어떨까 했는데 네. 박승희 선수가 정확했습니다. 배짱이 있네요. 아 그럼요. 네. 네. 박승희 선수. 아 준결승.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죠. 지금은 입사반사의 라인을 굉장히 잘 활용한 와. 그런 우회전 뱅크샷인데 사실 조금 두껍게 맞았잖아요. 네네. 저 미세한 게 이제 회전을 주고 안 주고의 차이인데 박승희 선수는 우회전으로 거의 입사각과 반사각만을 가진 공격을 시도했고요. 오 이게 그냥 밀고 가는 게 아니라 분리가 되면서 네. 아 참. 그것도 정말 영차! 그렇죠. 영차하면서 득점이 네. 됐어요. 주먹을 불끈쥐고 안대한 숨을 쉬었던 박승희 선수. 자, 승패가 또 갈렸습니다. 이번 대회 아 가장 큰 또 관심을 끌었던 이 남자 선수 두 명. 어우, 표정이 아주 화이탈로 바뀌었어요. 네. 네. 경기 중에는 조금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진중한 모습이었는데 더 익살스러운 표정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박승희 선수와 자 김홍민의 대결. 이 PBA투어의 또 아, 젊은 또 엄청난 자산들입니다. 또 박승희 선수 초구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이 초구를 성공해야겠습니다. 뱅크샷으로 시도를 하는데요. 오늘 뭐 두 선수는 뱅크샷으로 계속 시도를 해볼 것 같은 네, 오늘 배치가 되겠고요. 진행해요. 들어갑니다. 네. 확실히 뱅크샷 자신의 강점. 초구부터 잘 보여줬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 마르티네스도 움찔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약간 두껍게 맞긴 했지만 그대로 이목 잡고 빨간 공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자신감 있는 득점이 됐고요. 빨간 공 네. 오른쪽을 선택을 한다면 횡단이죠. 좁은 공간에서 횡단 샷. 조금 더 내려가야 되는데 들어갑니다. 네. 자, 뱅크샷 득점에 이어서 이렇게 다음 점수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다음 공은 선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뱅크샷을 한번 바라보다가 네. 아, 하지 않나요? 네. 한 번 더 빨간 공. 네. 오, 지금은 횡단이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옆돌리기를 끌어서 아하. 오. 굉장히 잘 끌어준 진행이고요. 회전 와, 아주 힘있게 내려가면서 아하. 마지막까지 좋습니다. 네, 아주 멋진 득점 보여주네요. 아, 여기서 원쿠션 네.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알맞게 탁 휘어지는 그러면서 이 옆돌리기 각도를 만들어내는 상당히 좋은 또 스트로크를 네. 가지고 있는 박승희 선수. 우선 자신감이 있는 게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이번에는 끌어주면서 네, 옆돌리기로 들어가네요. 장타가 나왔습니다. 올 시즌 첫 PBA 투어 무대인데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1세트에서 나오지 않았던 지금 이렇게 자신감 있는 템포들 네. 사실 배치가 아주 쉬워 보이는 형태들이 아닌데도 득점이 되니까 템포를 올려주고 있고요. 네, 1이닝부터
장타를 만들어냈습니다. 빨간 공 오른쪽으로 저 짧은 각. 오 지금도 라인이 스트로크에 굉장히 네. 힘이 있어요. 완벽합니다. 네 연속 6점. 장타력이 있는 선수죠. 올 시즌 하이런 13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르테 선수보다는 사실 장타력에서 큰 차이가 나는 지금 두 선수의 기록인데 네. 아직은 앞서 있는 박승희.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대회전. 네. 네. 3이닝 만에 득점이 나왔습니다. 참 박승희 선수가 뭐 대단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 네. 선수 경력이 사실 화려했던 네. 그런 모습도 아니고 그렇죠. 취미로 이 당구를 시작했던 선수가 네. 네, 이렇게까지 큰 무대에 적응을 또 잘한다는 게 저런 부분은 사실 타고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참 제야의 고수들이 많잖아요. 네. PBA 투어가 꿈의 무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점수 연속해서 만들어냈죠. 네. 우선 이렇게 자신의 플레이를 해준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지금 득점 연결을 해주고 있고요. 네, 앞돌리기. 자, 지금도 진행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와, 네. 계속해서 달아나고 있습니다. 제가 박승희 선수 뭐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까지 이렇게 성적표를 들여다 보니까 평균 득점이 아주 상위권에 속하는 또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네. 평균 득점이 1.2대, 3대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이번 대회에서 1.5대를 넘기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것도 들어갑니다. 네. 3점 더 추가합니다. 4점. 스코어 10대 3. 아무리 뭐 자신의 최고 베스트가 나와준다고 해도 이렇게 매 경기 때마다 이렇게 실력 발휘가 되기는 어려운데 네. 참 네,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는 게 대단하고요. 그렇습니다. 예고와 미대를 졸업한 예술과 네, 출신인데 그렇습니다. 당부에 이런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재능이 있는 거고 그 재능을 좀 늦게 발견을 했다고 네. 봐야죠. 다시 한번 장타가 나왔습니다. 1이닝에 이어서 두 번째 장타. 잘 풀리고 있기 때문에 박승희 선수 입장에서는 2세트를 꼭 가져가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뱅크샷을 또 한 번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3뱅크로 만들어냈습니다. 3뱅크가 좋네요. 2점 추가합니다. 나머지 2점. 확실히 준비가 잘 돼 있네요. 네. 네. 들어가면서 2점 남아 있습니다. 저 지금 같은 배치는 사실 뒤돌리기도 가능하거든요. 다시 한번 세트 포인트. 지금 빨간 공 쪽으로 뱅크샷 시도. 오. 와, 네, 자 뱅크샷으로 네. 마무리하는 박승희 선수 시즌 상금 랭킹 2위 마르티네스를 상대로 2세트를 따냈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아니면 또 사실 득점하는 방법이 아주 어려웠던 배치인데 네.
아, 되돌아오는 3뱅크. 아, 네. 네. 멋진 득점이 나왔네요. 2세트 뱅크샷으로 문을 열었고 뱅크샷으로 마무리했던 박승희 선수가 세트를 따가면서 1대1이 됐습니다.